요즘에 주위에서 보면 애완동물 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강아지 기르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또뭐 고양이 기르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 동물들도 인간과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낀다고 해요. 뭐 화나는 감정도 애들이 그 동물들이 갖고 있고요. 또뭐 즐거워하는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거의 비슷한 감정들을 인간처럼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관련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감정 관리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좀 여쭤봤습니다. 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동물과 다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바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동물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가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내 감정을 아는 것. 자,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이거죠. 내가 지금 막 기쁨에 차 있을 때, 그냥 기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쁨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화가 나면,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라고 스스로 느끼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코그니션이죠. 사실 이제 인지라는 것이 스스로 아는, 그러니까 인지가 깨닫는 거잖아요. 아는 것. 근데 앞에 메타자가 붙었습니다. 메타는 뭐 초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초월해서 인지하는 건데요. 내가 나의 감정을 아는 것은 동물은 할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인간은 뇌구조가 동물이랑 달라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이 전두엽 앞에 또 하나 붙어 있는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로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스스로의 감정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의 감정 관리,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할까요? 그 감정 속에 빠져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관리가 되지 않고 막 감정 때문에 복받쳐서 자기의 이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인지가 있게 되면,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기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에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감정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으로 빠져나와서 나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메타인지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메타인지를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잘하는 분들, 항상 메타인지를 가동하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런 분들이 바로 도인 같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요. 항상 좋은 감정이 들어와든, 슬픈 감정이 들어오든, 내가 나의 감정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감정이 지나가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럴 정도의 도인, 그런 분들이 바로 메타인지가 잘된 분들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실 메타인지의 그 훈련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또 다음에도 또 메타인지 훈련에 대한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짧게, 간단하게 자기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메타인지 훈련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 노트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런 감정이 왜 생겼고, 감정에다가, 그 감정은 불안한 감정이었는지, 화나는 감정이었는지, 아니면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 감정이었는지, 이런 감정 이름을 붙이는 거는,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메타인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감정 노트를 통해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 이걸 통해서 스스로 메타인지를 자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감정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기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는 아주 소중한 능력이고, 이것은 우리의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당장 한번 그냥 종이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 자체가 바로 스스로 메타인지를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메타인지를 좀 활성화시켜서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항상 감정 관리가 잘 되는 그런 건강한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